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감자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감자를 이렇게, 잘 까져요. 이걸로 싹싹 벗겨냈어요. 감자가 크지 않아서 벗기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감자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수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자를 여기다가 갈기 위해서 믹서기에다가 넣겠습니다. 근데 감자만 넣으면 이게 갈라질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넣고, 너무 많이 넣지는 않고 적당히 넣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뚜껑까지 닫은 다음에 전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맨날 쓰던 것만 쓰는데 샤베트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 갈렸습니다. 잠깐 흔들어가지고 다시 넣었더니 아주 잘 갈리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일 아침에 가라앉아요. 건더기는 내려가고 동물은 위로 뜹니다. 맑은 물을. 그래서 건더기를 가지고 주로 전을 부칠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면은 너무 묵죠. 그래서 이거를 내일 아침에, 오늘은 저녁이고요. 내일 아침에 이거로 전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감자를 갈아서 두었더니 물과 감자에서 물과 그다음에 감자 전분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밀가루를 전혀 안 넣고 하면 더 좋은데 제가 물을 더 따라내야 되는데 조금 덜 따라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린 밀가루를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게 많이 넣으면 오늘 낮에도 파전을 먹었는데 다육원에서 한 분이 농사지은 걸 갖고 오셔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농도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 많이 넣으면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 그냥 감자 갈은 걸로만 하기에는 농도가 너무 묽고. 조금 묽은 편이긴 한데 근데 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 밀가루를 사실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간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감자 갈은 물, 감자 전분에 밀가루 약간 넣고. 감자로만 하면 더 맛있는 게. 진짜 잘하는 식당이네요. 자, 여기다 소금을 약간. 저는 천일염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천일염을 좋아해요. 섞으면 또 감자 거의 다 됐고 이걸로 전을 부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감자에서 나온 물 따라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서 나온 전분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자, 카놀라유에다가 들기름을 약간 추가를 했어요. 팬이 다 달궈졌습니다. 이제 기름을 두르고 이걸 넣어야 돼요. 카놀라유에 들기름을 섞어서 작은 국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정도가 중요해요. 너무 묽으면 안 뒤집히고 너무 되면 맛이 없어요. 자, 여기서 두 번 정도 할까요? 가까이 감자는 일단 약간 무서워한 냄새가 나네요. 전을 부칠 때 들기름을 약간 섞어주면 이게 지금 발화점이 낮은 편이거든요. 끓는 온도가 들기름이 좀 낮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거랑 섞어주면 다른 거랑 섞어주면 좀 낫습니다. 조금 더 있다 뒤집죠. 저희 어디 유명한 순두부집에 감자전 가끔 시키거든요. 순두부 먹으러 갔다가 그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마 순수한 감자 맛이 느껴졌었는데 거의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감자를 많이 넣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다는 계란도 따로 넣지 않고 야채도 안 넣었어요. 미나리가 있고 다른 야채 당근이나 양파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감자 맛만 나도록. 이 뒤집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오래간만에 했는데 자, 잘 이럴 때는 이거 눌러주고 뒤집는 거를 이렇게 좀 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불도 약간 중불로. 하다 보니까 요런이 생기네요. 좀 얇게 부치는 게 좋아요. 얇게 공기가 좀 들어가서 뜨는데 좀 얇게 붙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은 일반 밀가루 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 세 장 정도 나와요. 제가 감자를 어제 작은 걸로 한 12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감자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자, 요 정도 약간 노릇노릇 되어있는 것이 합니다. 자, 거의 다 했다 생각하고 항상 음식을 하면 두 번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한 번 더 두르고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면 딱 소리가 나고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두 국자 정도 하고 이 국자가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보통인데 이렇게 펴서 조각자 정도. 야, 지글지글. 이 식당 가면은 감자전 하나 시키면 진짜 맛있긴 한데 싼 건 아니죠, 그죠? 집에서는 감자를 이렇게 많이 갈으면 이거 대신에 이제 어제 저녁에 갈은 거를 오늘 물을 빼고 전분 있는 거랑 해서 한번 그 믹서기로 갈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 물에다가 농도를 맞춰서 밀가루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조금 넣을 건지 조금 더 넣을 건지 넉넉하게 넣을 건지 그거를 결정해서
농도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아, 세 번째. 지금 아주 좋아요. 얇으면서도 노릇노릇. 감자전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요리를 해봤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맛있는 감자전 한번 해 드셔보세요. 해피데이 라이브였습니다. 자, 불은 좀 끓여놓고, 마지막에 제일 남은